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기보다는 매일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찍는 거죠. 아, 마이크가 윈도우 업데이트하고 마이크 설정이 풀려서 방송사 안 나가더라고요. 바로 알아채서 다행이지. 일단은 안 나가는 걸 확인하고 마이크 다시 등록해서 켰습니다.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OBS에서만 꺼졌더라고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됐습니다. 아, 됐고요.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아, 150 줄었네? 아, 됐어. 자, 오늘 뭐할 거냐? 메가진화 시킨다고 했죠? 그 말하고 10일 됐나요, 한?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료를 모았습니다. 정확히 하루에 두 개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돌리면 나올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하루에 두 개씩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한 다음 나올 겁니다, 이제. 나왔죠? 그쵸? 하루에 두 개씩만 나와요, 정확하게. 자, 진화를 진화시킵니다. 아, 진짜 마이크 때문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윈도우 업데이트 하면 진짜 되는 게 없어. 용량도 10기가나 찾아먹고. 어젯밤에 켜놓고 업데이트 돌려고 했는데 방송 안 될까 모르면 무서운지 몰라. 뭐야? 된 거야? 된 거야? 자, 됐습니다. 아, 이렇게 메가진화를 했고요. 종족의 600에 아주 강력해 보이죠. 자, 너를 첫바로 두겠어. 자, 그럼 하디 테스트를 해봐야죠. 새로운 메가진화 처음으로 나왔죠. 메가진화 디지몬, 아니 포켓몬이 생겼으니까 빠르게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기묘하다, 진짜. 자, 일단은, 너를, 저기, 능력치를, 아, 넌 진화가 없다, 이제. 자, 일단은 이건 주고, 얘, 이것까지만 찍게 할게요. 15등급은 넘어가야 되니까. 아, 이거 돌면 되겠네. 50짜리인데 그냥 다떡 바를 수 있지? 메가진화 처음으로 하고, 종족값 600 이상인 게 처음으로 생겼죠. 600, 딱. 아주 강력해 보이는데, 어디 그 힘을. 이거야? 아, 이거야? 이거 하고, 신조크로스. 해봐. 메가진화! 너무 조잡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소리라도 좀 나와주면 안 되냐? 일단 메가진화 했고요. 데미지가 150이나 돼요. 공개체 값이. 그리고 방어력이 140. 특방이 100. 아주 전륜하죠. 메가 진화 표지가 딱 뜨네요. 아, 마비 걸렸고요. 극혐이고요. 한 방이고요. 오, 세다. 진짜 강하다. 강한 건 확실하다. 두말할 여지가 없어. 시저 크로스. 샐러드 이렇게 패주고요. 그지 같은 기술 썼는데 다시 패주고요. 겸. 갸라도스 가자. 갸라도스 가고요. 방어 또 올릴 거야? 게임으로 부수기. 겸. 게임으로 부수기. 진화해서도 갸라도스가 짱이야. 가차 없어. 얘가 짱이야. 아, 짱이야, 얘가. 2800인데. 얘 메가진화 얘도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오늘은 핫싸움 메가진화 한 거를 메인으로 삼고. 아, 진짜. 방송에 마이크 안 켜지는 거 때문에 미친 줄 알았네. 됐죠? 빨리 하나 더 줘. 자, 다 줍니다. 다쓸 거예요. 진짜 이를 그치. 이렇게 메가스 올려주고요. 별로 세진 것 같진 않다. 꼬리. 아,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볼까? 일단은 사탕을 사고, 사탕을 사고. 레벨업 되니? 자포코일. 아무래도 주인공이 막 자포코일, 갸라도스, 메가스 얘네가 메인이기 때문에 안 되네. 일단 올릴 수 있는 거다 올리면서 진행을 하자. 올리고.
배틀로 가서 일단 한번 붙어보자. 여기 아니죠? 여기죠? 자, 네, 다음 상대는 이제 57이죠? 58이죠? 55, 50, 50, 50. 얘네들이 딱 적당한데 얘랑 한번 붙어보자. 메가 싸움의 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진화를 했으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메가 진화를 하면은 뭐 전설의 포켓몬처럼 세진다 그러는데, 일단 나인테일 있네요, 적중에. 어우! 애매한데? 아, 일단 때려. 아, 좋아요. 메가 진화하고. 진짜 소리 아무것도 없다. 근데 어찌됐건 시저 크로스 소리만 넣어줘도 기분 학살 텐데. 반감, 비켬, 갸라도스. 메가 진화를 하면은 풀리지 않는 거죠, 랭크업처럼. 어떻게 되는 거냐? 화상이 딱 걸려버렸냐? 아, 진짜 극혐이다. 자, 메가 진화를 한 상태니까. 아, 왜 이렇게 불안하지? 윈도우 업데이트를 한게 쟤야. 근데 피카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일단은 자폭을 내죠. 방법이 없으니까 자폭 일단 내고. 체력이 나보다 많아. 담배, 이거 이기겠지? 이길 수 있지? 10만 볼트. 지길 것 같은데? 상관없어. 어차피 핫싸움 때릴 거 없잖아. 메가 핫싸움 갑니다. 아, 내 에이스 3마리가 지금 다 박살 나버렸네. 전광석화. 마비 안 걸렸고요. 바꾸겠죠? 시저 크로스. 그쵸? 야, 너 어떻게 벌레. 아니, 비행. 야, 너무 센거 아니야? 사라져. 아, 너무 센거 아니냐고. 뭔데? 아, 니가 일단 버텨야. 아, 뭐야? 벌트 컨트롤 말고. 아, 일단 버티고. 세 마리란 말이지? 얼음은 저기 방법이 없는데? 얼음은 얼음이지. 얼음은 얼음. 52. 내가 약간 더 레벨 높네요. 격투. 격투 악이잖아. 내가 더 빠를 거야. 내가 더 빠를 거야. 얘도 빠를 거야. 55네 근데? 7. 악한테는 안 통하는구나. 아, 큰일 났네. 일단은 아쿠아테일. 아, 얘 화상이 너무 아파. 화상들 때문에 죽고. 근데 그리고 메가 싸움이 한게 없어. 메가 싸움 뭔데? 하루 남은 거 아니었나? 무츠보트 오랜만에 활약 좀 해봐. 야, 얼마 만에 좀 활약 좀 해봐라. 독사 용핵. 너무 안 되겠다 얘. 너는 아니다. 독이라도 저기 독도 못 걸리잖아, 자고 있으니까. 재워. 걔 일단 잡고. 잡으면 두 마리 남는단 말이죠. 찹찹한데요. 아, 못 잡잖아. 아, 일단 너가 더 빠를 거라고 난 믿고 있어. 자, 냉동빔. 그치. 잡고. 긁을. 냉동빔. 얼리는 쪽 이기겠지. 레벨은 내가 더 높으니까. 내가 이기겠다. 마지막 게 불안한데. 아, 야, 이거 반칙이잖아. 서로 반칙.
오늘의 일과를 해볼까? 항상 매일 해야 되는 게 있죠. 항상 매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포켓몬 게임의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노력치라고 해야 되나? 우리 캐러멜을 먹이는 겁니다. 캐러멜. 이제 나오는 거야? 와, 협이다 진짜. 42에서 준다. 이거는 왜 준다는 거야? 이거 뭐센 거예요? 가로수보다 세지 않을 것 같은데. 새로운 날이 밝았고요. 발챙이인가? 올챙인가? 자, 왜 기운이 빠지냐? 아, 마이크가 내 에너지를 다 빼먹었어. 야, 무슨 방송 키자마자 마이크가 안 되니까. 아, 돌아버리는 줄 알았지 진짜. 어쨌든 됐으니까 다행이지. 야, 물가 메가아싸면 힘을 갸로스 정도는 이길 수 있지. 갸로스 정도는 한 방에 보낼 수 있지. 아, 우선 객기 부리지 않겠습니다. 자, 갸로스는 못 이길 걸 알기 때문에 바꿔주고요. 자, 물기술로 제발. 그렇지. 근육맨, 물기술. 아, 진짜 더럽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세번 때렸는데 두번안 맞는 거는 90% 확률인데 명중률이? 아, 진짜 더럽다, 더러워. 자, 여기서부터 바꿔주면 되겠다. 나와. 명상 쓰겠죠? 메가지나 너라면 전광석화로도 잡지 않을까? 메가지나를 했는데 메가아쌈인데, 그렇지? 메가아쌈으로 갑니다. 메가아쌈으로 전광석화. 아, 짧다. 아, 짧았어, 짧았어. 아, 전광석화. 다음 건 시저 크로스로 한 방에 보내버리겠어. 제발. 그치? 정황석화 맞기만 하면 돼요. 놀랍게도 안 맞았죠? 정황석화 맞기만 하면 돼. 아, 놀랍게 또안 맞았죠? 마비. 예. 정황석화 그쵸? 아, 이게 징어다. 안 되겠다 이거. 두 개야? 아, 오늘 많이 주는 날이네? 안 돼. 메가스 안 좋아. 내 기술 배치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뭔가 메가아쌈을 활약시켜줄 무언가가 필요해. 메가아쌈을 활약시켜줄 기술이 필요해. 근데 기술을 따로 등록해서 쓰기에는 너무 좀 언짢거든요. 갸라도스 걸 사야 되기 때문에, 240을 내고 용충을 사야 되기 때문에. 중국 포켓몬 메가진하다. 아이, 잡을 수 있지? 난수로 잡아줘. 그치. 잘했구요. 얘는 그냥 잡는 거구요. 명상 쓰겠죠? 뭔가 캐러멜을 많이 주는데. 일단 이제 잡구요. 마비 걸리고 아쿠아테일 제발. 그치. 아, 좋아요. 이게 정상이죠. 이렇게 쉬운데 핫삼 같은 거 써서 그래. 걔가 그 감이었어. 자, 가로스는 진짜 카운터가 없는 것 같아. 전기 내비인데 전기도 때려 죽이고. 체력 가로스야. 나 오늘 스카이림 새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만가의 생각이 다 들더라고. 마이크 안 되니까. 어우씨. 어우씨. 마이크 갑자기 아 먹통이 되니까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뭔지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기도 하고. 얼음 언니로 혀가 닦고이죠? 명상 깔끔하게 먹고 들어가면 되겠다. 사실 갸라도스가 메인이에요. 메가진 안 해도 제일 세기 때문에. 메가진화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키기가
있었죠, 특성이. 근데 내 생각에 중국 포켓몬은 위협일 것 같거든요? 왜냐면 잉어킹이 위협이었어요. 걔가 원래 쓱쓱인가 뭔가인데 내 생각이 중국 포켓몬에 한정해서 갸라도스 특성, 메가 갸라도스 특성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바꾼 생각 없나봐. 내 생각 귀찮아서 그냥 다 넣어버렸나봐. 아니면은 몰라서 어떤가. 어차피 표절인데 뭐 하면서 대충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오늘 스토리 안 돕니다. 스토리 돌만 스펙 안 나오고요. 메가지나가 되긴 했는데 그게 다고 일단 돌립니다. 꾸준히 돌려서 갸로스를 올려줘야 돼요. 자, 꾸준히 스토리 과연 진행하는 날이 오긴 할까? 아, 잠깐 웃기지마. 이거를 하려면은 이걸 다 해야 된다고? 야, 미쳤나봐 진짜. 너무 양아치야 게임이. 이 게임 말고도 할 거 많은데 지금 이따위로 나온단 말이지. 아, 그것보다 디소체가 아직도 오픈 안 했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아, 디소체 아직도 오픈 안 했더라고요. 나도 보고 놀랐어. 걔는 뭐 만우절 거짓말이었나? 시즌2는? 아, 그만 내려가. 자, 42까지 내려왔어야 했나? 이래요. 이 게임 이럽니다. 이거 하니까 여기서 재료가 들어가니까 이건 또 먹통 돼버리고. 재료 모으기가 이렇게 그.. 아, 이거 어차피 못하는 거였네? 다른 거 좀 보자. 핫쌈이라도 좀 보자. 야, 핫쌈 편하게 좀 올릴 수 있게 만들면 안되나?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아, 진짜 극혐이다 진짜 인간적으로. 어, 세 마리 올리는 것도 이렇게 힘들면 어떡해. 일단 얘네가 메인이고 얘는 이제 얘가 뮤츠가 되면 에이스가 될 텐데 아직 많이 남았죠. 몇 개 남았지? 225개 남았습니다. 225개 하고 이거 올리면은 진화를 한 번 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930개가 들어가죠. 다음 거는 뭐 들어가? 메가 200개 들어가? 놀라운 녀석이야. 50개 들어가? 거기다 이거는 유료네? 대단해. 짜자자자자잔 짜자잔. 뭐야? 아, 여기서 나오는 걸 일단 모으라고? 380개 모으면 이걸 주겠다 이거죠? 진화는 시켜주겠다. 380개만 모이면은. 미쳤나봐. 어떻게 모아 그거를. 멀티를 한번 돌까? 어차피 한편인데 이러다가. 아, 오늘의 메인은 사실 그거고 메가진하고 다른 건 딱히 없습니다. 내 호족수를 만났다 드디어. 드디어 전설 없는 녀석을 만났다. 레벨 차이 엄청 심하네. 자, 메가진화를 냅니다. 리자옹만 아니면 돼. 한 칼에서 나왔죠? 어, 좋죠. 메가지나 하면 내가 더 셀 거 아니야. 메가지나 여기다 시저 크로스 메가지나 하고. 네, 시저 크로스를 딱딱. 예스. 반감. 미자몽이 진짜 더럽게 센 것 같아 보면은. 말이 안 돼 이 게임. 미자몽은 얘 메가진 안 해도 더럽게 센데 메가진 하면 더 세. 말이 안 돼. 괴물이야. 얼음 엄니를 쓰고 싶지만 벌레를 쓰겠습니다. 메가진화를 했으니까 오늘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10불이겠죠? 그죠? 저게 C폭탄인가? 어, 오우 야, 이거는 화끈했어. 인정한다. 아, 시저 크로스 뭐야. 딱 야, 소리 정말 청명하지 않습니까? 정광석으로 잡을 수 있지? 앙. 야, 강하다. 박압한다 드디어. 시저 크로스 정광석화. 이거지, 양악할 때 강하잖아? 저렇게 거지같이 나오면 어떡하지? 아, 일단 때려. 어, 일단 시저 크로스. 야, 얘 생긴 거 진짜 극혐이다. 브론토 아닙니까?
때리고요. 뭐 바위 얼음이야? 에스퍼, 시저크로스. 얘가 그거죠? 그 골드에서 레드가 쓰는 거. 한번 이겼는데 포인트 왜 이렇게 막 퍼주죠? 미쳤나요? 얘도 잡자. 오늘 뭔가 막 퍼주는 것 같은 느낌 좋은데? 리자몽 한 마리네. 얘를 내고, 얘를 내면 리자몽으로 교체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이렇게 내면은. 그치? 그치. 좋아. 50레벨이네? 야, 뭐야? 왜 쟤가 나왔어? 번개 맞고, 야, 아프다. 메가지나 정광석화. 리자몽 나오겠는데. 아, 이거 한 방이 아닌 건 좀 아쉽다. 피카츄 더럽게 했어요, 진짜. 말도 안 돼. 내가 뭐 자포코일 있으니까 만족하는데. 너무한 것 같아, 쟤는. 아, 더러운 게임. 메가지나하고 선빵. 레벨 50밖에 안 되는데 메가지나까지 안 해요? 그렇게 메가지나 모기가 쉬운가? 스타팅은? 아, 나는 사슴 겨우 불렸는데 58돼서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얘는, 아, 그냥 이거 때리자. 애매하게 안 죽으면 또 미치니까, 사람. 자, 이거 1500, 얘보다 많이 남았네요. 어머, 이거 왜 나왔냐? 한 방이잖아. 아, 간지럽구요. 아, 레벨 게임. 봉인. 야, 저게 기어 나오네. 그거 쓸 거 아니야? 어깨빵. 막기 전에 전기로 죽이자. 그치. 아벨레버블 좋아. 자포클 너무 좋은 것 같아. 말이 안 돼, 얘는. 내가 더 빠르네, 근데, 심지어. 야, 너무 좋은 것 같아, 얘는. 10만 볼트가 쉽게 주는데, 10만 볼트에다가 이거 하니까 답이 없어. 자, 메가아쌈. 메가아쌈 특방도 100이라서, 잘 버티죠? 시저크로스. 이제 후디넷이는 아니야. 후디는 메가지나가 나와도 약할 것 같아, 이제. 초반은 진짜 그런 극혐이었는데, 스토리 돌 땐 지금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별로 안 세다, 지금은. 저기 이게 테두리 다른 건 뭘까요? 정체가 뭘까요? 랭커인가요? 야, 삐까 번쩍 한 거 봐. 얘 개잖아? 전설 그거잖아. 레벨 내가 높은데 전설로 나를 떡을 쳤던 개잖아. 아, 이거는 갸로스 선출 내지 말고 일단은 에이스 내. 일단 내고. 메가지나다! 메가지나 비행이다. 채색조 나왔죠? 때리고 600? 별로네요? 자, 갸라더스. 얘만 잡으면은 무서울 거 없지. 체력도 내가 훨씬 많고, 별로 안 세다. 얘보다 메가 리자몽이 더 센 거 같아. 메가 리자몽 진짜 사기네, 그런 거 보면은. 메가 리자몽이 훨씬 센 거 같아. 전설인 이유를 모르겠어. 야, 왜 쟤가 튀어나오냐? 이거 잡을 수 있잖아. 메가지나 해도 내가 셀 텐데. 따따따따따따따따. 오우! 놀라워. 그렇게 갈 줄 몰랐어. 에, 상당히 센데? 에, 야, 이걸 버텨? 일단 얘 잡으면은 난 만족해, 솔직히. 얘 잡으면 만족하고. 대충 뭐가 어떻게 나올 줄 알 것 같은데. 일단 10만 볼트 바꾸죠. 어떻게 때릴지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싸우자.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싸우자. 전에 얘한테 전멸당하지 않았나요? 메가지나 개사기야 진짜. 지진.
너가 잡지 않으면은 전멸하겠다. 아. 나도 같은 메가지나 이길 수 있어. 레벨도 내가 훨씬 높아. 아, 그치. 정원석으로 잡는다. 아, 드디어 이 괴물을 잡았다. 생긴 것부터가 괴물이야 쟤는. 시저크로스. 아, 불안하다. 얘네 생긴 꼬라지만부터 불안해 이제. 여기서 고민되는 게 교체하고 싸울진데 교체해도 얼음 있겠죠 얘? 물 때리는 게 낫겠죠? 아, 에스퍼 둘이잖아. 아, 싸워 그냥. 어, 몰라. 정광석으로 죽일 수 있을까? 아, 일단 시작했어. 내가 더 빠르니까. 어, 좋아요. 어, 잡았고요. 이기겠는데 이제? 미친 조합 이거. 시오크로스 남아있고 피피 데미지 극혐이고. 어, 두 방이네? 야, 세다 메가썸. 얘가 있으니까 확실히 달라지는데? 라인이? 어, 라인업이 달라지는데? 확실히 센데? 세레비 시오크로스가 세네? 안 죽잖아 한 방에. 어, 좋아요. 크, 확실히 세졌다. 레벨 차이 심한데 이거 이기는 거 좋아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좋아. 좋은 게 좋은 거지. 강했어. 어, 더럽게 셌어. 말이 안 돼. 저 벌레가 너무 강해. 밸런스에 문제가 있어. 또 시드, 시드 두 개 먹었죠? 이렇게 시드 쌓아서 언젠가 흥할 겁니다. 아이템 좀 줘봐. 용추만 배우면 그때 게임 끝나는 거야. 무상성으로 진짜. 어, 이거죠? 저 벌레 저거. 나 뭐 핫삼 있으니까 쓰진 않을 거지만. 이거 뭐 어떻게 가져가라고? 어? 아, 이러면 또 끄기 아쉽잖아. 이러면은 20분 또 하게 생겼잖아. 아, 잘 생각해보자. 근데 사실 저렇게 많아도 소용없어요. 아, 뭐야. 아, 뭐야. 저렇게 많아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이거 돌다 보면은 금방 쓰기 때문에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아, 일단 뮤추는 뽑아야 되니까 뮤추하고. 뮤추 지금 너무 쓸데없는데. 말이 뮤추지 뮤추가 아니야. 너무 약해. 후딘이 쓸모없는 타이밍이 왔는데 후딘보다 약해. 후딘은 그냥 케이시 수준이야. 케이시 윤결러다니고 지금 너무 답이 없어 얘는. 11등급이야? 빨리 올려주자. 아, 얘 오늘 올리면은 마무리 될 것 같네요. 아, 그런 거로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뜨고 어차피 이거 돌리고 끌 거기 때문에. 자, 녹화는 여기까지 뜨도록 하죠. 아, 너무 진행이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레벨 60까지는 달려야지 스토리 진행하려면은 될 것 같거든요. 너무 적들이 금방 세져서 지금 60 넘어갔어요 다들 저기. 그런 거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녹화다 뛰면서 레벨 올려놔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뿅!